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마켓인 부산 콘텐츠 마켓의 대면 행사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하늘길에 막혀 해외 투자자는 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마켓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기지개를 켠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전처럼 대대적인 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생 제작사나 중소 제작사 입장에서는 투자자들과 이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번 BCM이 그런 숨통을 틔워준 것 같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방송 영상 콘텐츠 교류회장인 부산 콘텐츠 마켓 대면 행사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중소 제작사들이 콘텐츠를 국내외로 유통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콘텐츠를 소개하고 소통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다시 마련된 겁니다. 또 투자 설명회 등에 참여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바이어들과 그다음에 VC들, 그다음에 투자사들을 어떤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네트워킹을 떠나서 어떤 다음 단계 스텝까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은 제작사들한테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신생 제작사들의 참여도 눈길을 끕니다. 2019년 애니메이션 제작을 시작했다는 제작사, 500만 이상 다운로드된 인기 웹소설을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고 올해 BCM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부산 콘텐츠 마켓을 발판 삼아 글로벌 OTT 플랫폼과 손잡고 시리즈물을 제작해 전 세계에 유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 저희는 신생 회사고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작업은 외주 작업 같은 거는 많이 했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자체 IP를 갖고 처음 이제 나와서 일단 한번 선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올해 BCM은 온라인상의 가상의 확장 공간을 꾸며 콘텐츠를 소개하고 거래하는 시스템을 글로벌 콘텐츠 마켓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또 OTT 플랫폼 발전 방향과 가상세계의 현재와 미래 등을 주제로 한 BCM 컨퍼런스도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콘텐츠 마켓의 위상은 한국의 콘텐츠 위상만큼 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올해를 계기로 해서 우리도 글로벌 마켓으로 좀 이렇게 도약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고 싶어요.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에서 올해 부산 콘텐츠 마켓 오프라인 행사가 재개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장으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기지개를 켠 모습입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